최진실 씨하고 김혜자 선배님하고 모녀지간으로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최진실 씨가 마요네즈를 한창 촬영하고 있을 당시에 납치될 뻔한 사건이었어요. 밤 늦게까지 이 영화를 촬영을 하고서 새벽에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괴한이 흉기를 들이대면서 갈 데가 있으니 함께 가야 된다면서 납치를 시도했어요. 어머. 아니 그러면 최진실 씨가 혼자 계셨던 거예요? 매니저 없이? 하필 그때 이제 매니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진실 씨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갑자기 최진실 씨 비명 소리를 듣자 매니저가 바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 괴한이랑 매니저랑 막 싸우는 동안 최진실 씨는 도망갔어요. 그 동네에 치킨집 단골집에 들어간 거죠. 치킨집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괴한이랑 싸우던 매니저는 배 칼에 찔려서 4주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범인은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매니저가요,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된 굉장히 거구의 매니저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사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래도 이 칼 들고 덤비는 그 괴한을 제압하기엔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뻔한 걸 겨우겨우 막았던, 모면했던 사건이죠. 이 생전에 납치 위험에 빠졌던 최진실 씨가 고인이 돼서도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팬들을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었죠. 10년 전인 2009년 8월에 고 최진실 씨의 유골함이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어머니께서 이거는 유골 도난이 아니라 납치나 다름이 없다라면서 막 오열하신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제발 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그 납골 공원 관리자가 이제 순찰을 돌다가 그 최진실 씨 유골이 보관되어 있던 그 석분이 깨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경찰 조사 결과 65mm 두께의 대리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망치로 한 15회 정도를 이렇게 내려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또 사건 현장에서 둔기는 물론이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경찰이 CCTV를 조사하던 중에 한 남성이 고 최진실 씨의 유골함을 꺼내가는 장면을 딱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워낙 대중의 분노가 높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보 전화도 빗발쳤었어요. 근데 공개된 인적사항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대구에서 절도 용의자를 체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 유례가 없던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기자들도 초기에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는요, 좀 알려졌을 때도 기사화하기를 되게 꺼렸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섣불리 알려지면은 이 가져간 사람이 꽁꽁 숨어버리거나 유골함을 어떤 식으로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심조심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CCTV 나온 다음에는 공개 수사를 해서 빨리 잡았던 거죠. 아니 대체 그러니까 유골함을 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당시 절도범이요.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보면 굉장히 황당해요. 최진실 씨가 자기 몸속으로 자꾸 들어와서 자기를 제발 좀 꺼내서 흙이 된 땅으로 이제 이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접신, 빙의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했다는 주장인데 결국은 그래도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공개된 그 CCTV 영상을 보면요. 이 절도범은요. 범행 후에 걸레질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 주변에 자신의 이제 지문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걸레질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범행을 좀 저질렀었던 건데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죄질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범죄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법정 싸움 끝에 감옥까지 가서야 겨우 끝이 난 연예인 테러도 있다고요. 네, 이 테러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영화 과속 스캔들로 유명한 아역 배우 왕석현 군입니다. 과속 스캔들의 아역 스타 왕석현 군이 30대 남성 팬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건데요. 한 30대 남성이 공중전화로 왕석현 군이 다니는 학교로 전화를 해서 내가 대형마트 사장인데 왕석현 군이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요.
독도 소속사로 전화를 걸어서요. 자기가 대한총기물류협회인데 왕군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또 살해 협박까지 해서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이었어요. 아니, 30대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근데 겨우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한테 도대체 왜 그랬대요? 이 협박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왕석현 군의 오랜 팬이었지만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을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절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됐죠. Are you scared? 네, 남량 특집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귀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타들의 귀신 목격담,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야기만 골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스타들이 귀신을 정말 많이 본다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바로 녹음실입니다. 맞습니다. 그 녹음실에 귀신이 나타나면은 대박이 난다. 그런 얘기는 지금도 해요. 네. 지금도 막 뭐 녹음했는데 뭐 귀신이 뭐 녹음 목소리가 녹음이 들렸다 뭐 이런 거. 그건 아니에요. 슬피 씨는 녹음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아우 저는 제발 좀 나와라. 일부러 불을 다 끄고. 일부러.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었어. 그냥 이런 것도 있거든요. 가끔 그냥 전구가 터질 때가 있어요. 아하. 수명이 다 됐어. 그렇죠. 수명 다 됐어. 톡 터서 어? 대박 났다. 귀신이 저거 터트렸다고. 아, 그렇게 그래. 해서 한 번 잘 된 기억이 있네요. 아. 귀신들이 전구가 터졌었어요? 그때 터지고 전 차트 1위 했습니다. 아, 진짜로? 레이디젠 씨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트 1위도 못 해봤고. 아, 그래서 앨범이 잘 안 됐었나 봐요. 한번 터뜨려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저 무속인 방송을 또 오래 진행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팩트는 또. 이겁니다. 귀신도 음악을 들을 줄 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이렇게 쓱 듣다가 별로면 거길 안 가요. 그러니까 소리만 같은 건 아 이건 아니었어. 아니 왜 특정 노래를 그렇게 지칭을 하고 그러세요. 귀신의 언어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근데 이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귀신이 좋아해서 그런 소리들 그런 거에 그래서 녹음실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정영진 편집장님의 어떤 헤로인이죠. 아이유 씨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아이유 씨는 그런 경험을 할 뿐이 아닙니다. 네. 아니 나오는 거마다 대박인데 다 대박났잖아요. 나오는 거마다 대박인데 제 얘기를 듣고 보면요. 수긍하실 거예요. 귀신도 아이유 팬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뭐냐면 아이유가 앨범을 준비할 당시인데요. 그날따라 유독 작곡가랑 의견 충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매니저는 그래도 나보다 더 가까우니까 내 편을 들을 줄 알았는데 본인 얘기할 땐 별 반응이 없다가 작곡가가 무슨 얘기만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녹음이 중단됐을 때 매니저가 녹음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었는지 아이유가 따라 들어갔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녹음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작곡가한테 물어봤어요. 방금 매니저 오빠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니까 이 작곡가가 무슨 소리야 여기 처음부터 너랑 나 둘밖에 없었는데 라고 매니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아. 그리고 나서 또 그 앨범이 대박이 났죠. 너랑 나랑 뒷문이 하나 있었던 거 아니야? 와. 근데 그렇게 정말... 귀신이 나타나서 대박이 났잖아요. 네. 쏘리맘은 일부러라도 귀신 좀 풀어요. 아니 제가 아는 귀신이 없어서 귀신도 듣는 음악이 있어요. 예. 진짜 대박이네요. 귀신이 이 아이유 씨를 국민 여동생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저한테도 한번 나타나줘야 될 텐데.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귀신. 아 국민 남동생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뭐 대박을 위해서 귀신만은 녹음실을 찾아가는 가수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강남 근처에 뭐 한 녹음실에서 귀신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거기 가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저기 가면 나온다. 그래요? 일부러 그 소문 때문에 그 녹음실을 찾아온 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작곡가는 너무나 유명한 고영수 씨거든요. 네. 조영수 씨가 한 번은 녹음을 하면서 분명히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가 옆으로 쓱 지나가는 게 느껴졌대요. S전업의 메인 보컬인 김진호 씨랑 조영수 작곡가 두 사람만 그 쓱 지나가는 존재를 확인하라고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나머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일찍부터 대박이 났죠. 어머, 매니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죠. 쑥쑥 왔다 갔다 하네. 대박이다. 네. 지금 그 녹음실 문 닫은 걸로 알면서 어떤 가수가 계속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대박만 내. 대박만. 대박 제조기 전문 녹음실. 귀신이 있나요, 근데? 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녹음을 하는데 제가 볼펜을 들고 있었어요. 볼펜을 들고 이제 체크하면서 녹음을 하는데 막 녹음을 하다가 프로듀서 오빠가 나 너 볼펜 들고 있니? 이거 딸깍딸깍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는데 자꾸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아, 앨범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집을 마치고 접었죠. 정말. 경험은 했지만 아, 귀신은 봤으나. 봤으나. 그렇게 아, 어렵게 봤는데 소원 빌어서. 진짜 근데 안 했어요? 네, 안 했는데 계속 딸깍 소리가 난다고. 진짜 무서워. 무서워. 예전부터 맞아, 맞아. 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유 씨나 뭐 이런 박하나 씨 얘기 들으니까 정말로 어휴. 남녀 특집 많네요. 아. 뭐 그런 이런저런 속설들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속설. 녹음할 때 일부러 귀신을 부르려고 노력하는 여가수 A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 A씨는 귀신이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을 다 끄고 촛불만 켜놓고 이렇게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정현 씨 아닌가요?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왜 녹음실에서 이렇게 귀신 목격담이 많이 나올까요? 아, 이거 노이즈 마케팅 느낌도 나고요. 시끄러운 걸 좋아하나? 뭐 그런 노이즈 마케팅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심리가 먼저 가수나 뭐 제작자나 망하면 큰일인데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그 불안감을 굉장히 증폭시킨 측면이 하나가 좀 있을 거고요. 스트레스가 있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소리가 잡음이 아예 없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조차도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음향기기에서 약간의 오작동 같은 소리도 귀에 아주 예민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 얘기를 꺼내면 그 귀신은 분명히 그 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증명을 하려면 레제 씨 지금 10억을... 뒤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 하지 마요. 저는 무서운단 말이에요. 이쁜 여자 연예인들이 하지 마요. 이게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아, 저러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우면 아! 뭐 이러지. 어, 무서워요. 레제의 저런 가식적인 연기는 아, 제작진 진짜 와. 네, 아이유 씨 에피소드 끝나지 않습니다. 역시 히트곡이 많은 만큼 굉장히 귀신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아이유 씨 꿈에 이번엔 서인용 씨가 나왔대요. 근데 이 꿈에서 서인용 씨가 특유의 그 하이톤의 깔깔깔깔 이렇게 웃는 그 웃음 있잖아요. 계속 웃더래요. 마치 이 깔깔깔깔 웃음 소리가 내 귀 옆에서 나는 듯이 귀 옆에서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꿈에서 딱 깼는데 깬 그 순간까지도 계속 깔깔깔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고개를 돌려서 눈을 딱 뜨니까 눈앞에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고 옷도 아주 꼬질꼬질한 귀신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쑥 푹 숙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놀라서 아이유 씨가 쳐다본 거죠. 근데 그 귀신도 아이유 씨를 같이 이렇게 쓱 쳐다봅니다. 근데 아이유 씨가 이 귀신의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대요. 너무 놀라서. 왜요? 자기 얼굴. 자기 얼굴.
그 귀신이 예예 예. 정신 차려. 진짜 여기 터질 것 같아 언니. 이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오늘이야. 이게 더 충격적이야. 아니야. 무섭다 여기. 야 제작진 진짜 와.